먼저 첫 번째, 정신과 약물에 대한 오해인데요. 정신과 약에 대해서 흔히 독한 약이다, 중독된다, 이래서 정신과 약을 먹는 거를 오래 먹으면 저거 안 좋지 않겠나 해서 안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신과 약들이 철저하게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검증해서 다 허가받아서 나오는 약들이고, 특히나 시중 약국에서 그냥 파는 약들보다 오히려 훨씬 안정성 면에 더 안전해요. 이 정신과 약이 안전하다는, 가장 안전하다는 게 뭐냐면 장기관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그걸로 인해서 위장이 나빠진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장기관의 손상이 온다든지 간에 부담이 온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중 약국에서 먹는 약들도 오래 먹으면 위장 안 좋아지고 이런 약들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신과 약이 오히려 다른 어떤 약에 비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장기관에 어떤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약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약은 중독된다 이런 거 없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먹더라도 나중에 끊으려고 자기 마음먹고 약 안 먹으면 그걸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성이라든지 금단 증상이라든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이 된다는 건 내성이 생긴다. 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먹는 양보다 같은 효과를 내려고 하면 이후에 점점 약의 양을 늘려가야 되는,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면제 같은 경우에도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면제 한 알 먹으면 듣던 게 나중엔 두 알 먹어야 되고 나중엔 세 알 먹어야 네 알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는 방법으로 우리가 추천하고 권하는 거는 수면제는 장기 복용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닦고 일시적으로 한 몇 달이면 몇 달 힘든 시기에 잠시 수면제 먹고 수면제는 끊어야 돼요. 그래야 또 나중에 돼서 필요해서 또 먹을 때 수면제가 듣지, 약을 달아서 몇 년씩 계속 먹으면 나중에 되면 수면제 먹어도 효과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약을 안 먹으면 몸에 막 손을 떤다든지 여러 가지 몸에 막 힘든 증상이 생기는, 이걸 우리가 이제 금단 증상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단 증상 생기는 것들이 우리 담배, 그래서 담배 못 끊는 거잖아요. 끊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술, 알코올, 술도 못 끊는 게 그래서 못 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마약들, 우리가 한번 손대면 못 끊는 게 이런 금단 증상, 이런 것 때문에 못 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약은 그런 금단 증상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내성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처음 먹던 약보다 오히려 세월이 많이 지나면 갈수록 약의 양이 줄어드는 거지, 더 적게 먹고도 같은 효과를 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약을 쭉 몇 년씩 먹는다라고 했을 때 처음 먹을 때보다 양을 늘려가야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과 약은 처음에 쓸 때 좀 세게 썼다가 증상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몇 달 지나면 약을 낮추고, 처음부터 바로 세게는 안 써요. 처음에 쓸 때 약하게 써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약하게 써서 높이고 높이고 높여서 한 달쯤이나 이렇게 되면 최고조에 올라가죠. 그랬다가 그때부터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는데 아무튼 내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의 양은 줄어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줄여도 마냥 줄일 수 없거든요. 하한선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줄이면 약효가 없는, 그걸 우리가 최저 용량이라 해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치료를 잘 받고 자기가 다른 여러 자기 관리를 위한 노력을 잘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약 먹기 시작한 지 한 1년 내지 길어야 2년이면 최저 용량만 먹으면 돼요. 원래는 그게 정상이에요. 더 약을 뭐 여러 알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세게 먹을 필요도 없고 최저 용량만 먹으면 몸에 부작용도 느끼는 게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고혈압약 먹듯이, 비타민 먹듯이 그냥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가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독한 약이다, 중독된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약물 치료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정신과 약물을 치료제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치료라는 용어를 쓰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죠. 약물로 증상을 억제하는 거예요. 정신과 약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증상 억제, 또 하나는 재발 방지. 요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정신과에 우리가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또는 뭐 증상으로 이야기하면 망상이든 환청이든 아직까지 그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약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정신과 약은 다 증상이 올라올 때 증상이 올라오지 않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망상 올라오는 거 눌러주고 환청 올라오는 거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는 조증 올라오면 조증 눌러주고 우울증 오면 우울증 못 안 떨어지게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증상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우울증에 대해서 얼핏 이야기하지만 우울증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울증 약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약이 아니에요. 단지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슬프고 우울해서 막 힘들었는데 그냥 그런 기분이 안 느껴지게 무덤덤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거는 우리 정신과 약 자체도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정신과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지만 불안이 많다거나 특히나 조현병 같은 게 불안이 많고 우울도 많고 또 화도 많고 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종류의 증상이든 약이 들어가면 적어도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불안한 거를 절반 이하로 줄여주고 우울한 거 절반 이하로 줄여주고 또 화나는 거 절반 이하로 줄여주고 망상도 환청도 다 무조건 절반 이하로 일단은 떨어뜨려줘요. 약이 들어가면. 그런데 뭐 저는 절반 이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약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죠. 의사분들은 혹시 의사분들은 상당수의 분들이 70% 떨어뜨려 줍니다. 적어도 70%는 없애줍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의사들 중에 약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분들은 90%는 없애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뭐 몇 프로를 없애준다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증상을 눌러줘요. 그래서 증상을 못 느끼게 만든다는 게 증상이 안 올라오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정신과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뿌리 뽑는 약이 아니라 약을 먹는 동안에 증상이 올라오지 않게 눌러주는 약이다. 요걸 우리가 증상 억제제다를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발 경우에 특히 약 먹고 서너 달 지났더니 증상이 하나도 없다. 애가 말짱해졌다 할 때 그게 약이 들어가서 증상을 지금 딱 눌러주고 있는 거지 증상의 뿌리를 뽑은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 안 먹고 약 되면 우리가 스프링 눌렀다가 거두면 스프링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증상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거를 제가 비유해서 안경 끼는 게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시력이 나빠서 눈이 나빠서 안경을 꼈더니 앞이 잘 보이더라. 오 이제 앞이 잘 보이니까 나 문제 해결됐네 하고 안경 벗으면 당연히 다시 앞이 안 보이겠죠. 그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고혈압 약을 먹어서 처음엔 혈압이 150, 160 됐지만 최근에는 혈압제 보면 80에서 120 아니면 좀 높아야 90에서 130 해서 거의 정상 범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고혈압 약을 지난 한 5년을 꾸준히 먹어서 혈압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해서 제가 정상이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고혈압 약 떼면 당연히 저는 혈압이 다시 150, 160 그 이상으로 올라가죠. 당연히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제 혈압이 지금 조절이 되는 거예요. 혈압약 떼면 당연히 혈압은 원래대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치가 같다는 거예요. 정신과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안 나오는 거지 약 안 먹으면 증상 다시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요걸 이제 우리가 재발이라 하잖아요.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걸 재발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면 1년 내 재발률이 조현병의 경우에 80%예요. 80%. 2년 내 재발률이 90%예요. 약 안 먹고 약을 떼면.
자, 약을 먹고 약을 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약 떼면 처음에 두세 달, 한두 달, 두세 달은 애가 훨씬 더 좋아져요. 자기도 훨씬 더 좋게 느끼고. 왜냐하면 약이 들어가면 인체가 처음에 약 들어가면 바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에 인체가 약물 부작용, 여러 종류의 약물 부작용을 겪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그 약에 적응을 해서 그 다음에는 거의 부작용을 못 느껴요. 근데 거의 부작용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약간의 사실은 좀 약을 먹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전보다는 약간 정신이 덜 깨끗하다, 확 맑지 않고 뭔가 조금 약간 주의 집중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진정 효과, 낮 시간에 조금 몸이 무겁고 약간 처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약 먹고 있는 환자들이 몸의 컨디션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신의 컨디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죠. 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지나서 약물 부작용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한 90% 이런 정도 되는 거지 몸 상태가 100%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딱 떼버리면 요게 요 조금 남아있던 자기가 주관적으로 거의 못 느끼는 미세한 약물 부작용마저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약을 떼면 바로 한 며칠이면 부작용은 바로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몸이 가뿐해지죠. 훨씬 전에보다도 아침에 일어나기도 훨씬 수월하고 책 공부해도 주의 집중도 훨씬 잘 되고 몸이 그 컨디션이 좋고 막 몸이 가볍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하려 해도 의욕도 더 올라오고 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졌다, 겉바라 다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되는데 이게 빨리 살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애들은 벌써 한 달 반 가면 안 좋은 모습을 살살 보이기 시작해요. 늦게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애들은 한 서너 달째 가면은 애가 뭐가 조금 이상하다, 안 좋다는 느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재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뒤에 설명할 거였는데, 이 약을 먹으면 우리가 약효가 작용하는 시점이 있고 약효가 빠지는 시점이 있어요. 부작용도 작용하는 시점이 있고 부작용도 빠지는 시점이 있는데, 약을 끊으면 부작용은 며칠 내로 바로 다 없어져요. 그런데 약효는 적어도 서너 달, 를 인체 약이 그대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약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효는 최소한 두세 달에서 서너 달은 약효가 그대로 가져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없고 약효는 있으니까 본인은 훨씬 더 좋죠. 주변에서 볼 때도 다 나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 서너 달쯤 지나면 그때부터 살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이 약을 먹는 것은 증상을 눌러주는 약입니다. 증상 뿌리채 뽑아주는 약 아닙니다, 이 약이에요. 증상을 눌러주는 약. 그럼 증상을 눌러주는 약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병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 쓰러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자, 망상을 보였다, 환청을 보였다, 조증 증상이 떴다, 이런 것은 몸으로 따지자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퍽 쓰러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쓰러지든 저처럼 강의하다가 쓰러지든 사람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응급실 데려가서 링거 막 맞고 다 해가지고 이제 맨정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퇴원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나았느냐? 별 문제 없어진 거냐? 생각을 해보라고요. 사람이 쓰러졌다라고 할 때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쓰러진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 괜찮다, 뭐 하더라도 다시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 제정신이 다 돌아왔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검진 받아야 될 거잖아요. 몸에 지금 도대체 무슨 탈이 있나? 검진을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물 같은 거 너무 맵고 짠 거 먹는 습관이 있었다라든지 하면 이제 음식물도 몸에 해롭지 않은 음식으로 먹는 걸로 내 습관을 바꿔야 되고, 운동을 안 하고 지냈다면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술, 담배를 많이 했었다면 술, 담배도 가능하면 끊거나 줄여야 되고, 아무튼 뭐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이 생겼다, 망상이 생겼다 할 때 약 먹어서 환청 없어졌다, 망상 없어졌다로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청이 생길 때 보통 사람은 안 생기는 환청이 왜 생겼느냐. 생길 뭐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죠. 망상도 그렇고 등등.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는 오늘날 모든 걸 다 뇌로 이야기하니까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불균형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걸 약이 들어가서 그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고, 하지만 그 불균형을 약이 들어가서 완전히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약이 들어가는 동안에 잡아주는 거죠. 약 떼면 다시 불균형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로 이야기하자면.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뇌라고 하는 것도 뇌가 하나 독단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심리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심리적인 거로 이야기하자면 뇌가 사회생활, 현실생활에서 뭐가 스트레스 요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내가 잘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인가 이상한 증상이 나한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 생활 장면에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 알아내서 그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좀 더 효과적인 대처법을 내 스스로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생활, 현실 생활을 내가 좀 더 적응적으로 좀 더 만족스럽게 잘 살아가게 됐을 때 뒤에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기는 거지. 현실 생활에서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현실 생활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우면 다시 재발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약물 치료의 목적은 증상 억제제입니다. 그다음에 증상이 없을 때에도 약은 예방약으로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재발 방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복용 기간은 얼마나 복용해야 되느냐? 장기 복용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초발인 경우에 최소 2년. 근데 저는 2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2년을 약만 먹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2년 동안 약 먹으면서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그 2년 안에 약 먹는 동안에 이걸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약을 떼더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먹는 동안에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한 경우가 많죠. 약만 꾸준히 먹고 있으면 병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힘드니까 약만 먹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라도 돌아다니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약만 먹고 집안에만 있으면서 세월을 마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좀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죠. 아무튼 이 약은 오래 먹어야 됩니다. 최소가 2년이고 아니면 5년이고 아니면 그 이상. 흔히들은 뭐 한 몇 번 재발하거나 뭐 흔히들 평생 먹어라,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평생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 약물의 복용기간은 아무튼 이 약은 장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원리를 제가 비유할 때 기부스하는 게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팔이 부러졌다 했을 때 한동안 우리가 한동안 팔이 부러졌으면 한동안 기부스를 해놓잖아요. 기부스를 해서 안 움직이고 딱 둬야 이 팔이 다시 붙는다 말이에요.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이 부러졌을 때 팔을 붙이는 거는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죠. 이게 일종의 자연치유죠. 우리의 몸이 알아서 저절로 자가치유를 하는 거잖아요. 자연치유를 하는데 그게 잘 되게끔 내가 이렇게 기부스를 해서 한동안 이걸 딱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이게 뼈가 잘 붙는 거거든요. 그 기간에
막 기부스 안 하고 기부스 풀어버리고 내 팔을 막 함부로 쓴다 그러면 뼈가 잘못하면 어긋나 버리게 붙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쉽게 표현하자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뇌가 일시적으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뇌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흔들려서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는데 이게 약이 들어가서 마치 기부스로 기부스를 딱 해주듯이 약이 들어가서 뇌를 기부스를 딱 해주는 거죠. 요런 상태로 그러니까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를 딱 안정을 시켜주면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안에서 저절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 자체가 치료제는 아니지만 증상 억제제이지만 이렇게 증상이 안 올라오게 딱 막아줘서 안정, 뇌를 안정을 시켜주면 이렇게 장기간, 2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에 뇌가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안에서 저절로 균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이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안정이에요. 뇌를 안정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당사자의 마음을 푸근하게 이렇게 잘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당사자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요령, 노하우들을 터득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자기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자기 마음에 막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할 때 이 마음을 잘 다독여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잘 안정시키는 이 노하우를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뇌를 안정시켜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회적으로 안정시켜야 되겠죠. 주변 환경이 딱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별 탈이 없는 딱 이 안정적인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사회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환경이 딱 안정되어 있어서 집이 들어가면 편안하고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고 서로 간에 이래야 되지. 집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허구한 날 부모님이 소리 지르고 싸운다. 허구한 날 집에서 막 고성이 오간다. 이러면 안정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막 소리내 싸우진 않더라도 집안에 냉전이 벌어져서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집에 딱 있으면 분위기가 싸하다. 이런 거 안정이 안 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제가 가정이 먼저 가족이 바뀌어야 되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얘들의 병 낫게 하고 싶으면 우리 가정이 먼저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비유할 때 항상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환경이 딱 안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가 학교 생활하는 학생이면 학교의 어떤 환경이 안정이 돼야 되죠.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든 수업 듣는 환경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 이런 아무튼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안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되면 10년, 20년씩 이렇게 이제 병을 오래 알아가는 친구들은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지금은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뇌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비도 대주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 싶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줘서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더라도 집은 어떻게 살지, 경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자기 돈은 어떻게, 자기가 못 벌어내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안정되어야 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등등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모님이 해줄 여력이 없다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애를 기초생활수급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매달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받게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만들거나 하면 LH에서 지원하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그런 주택 같은 거 이제 20년 임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거안정,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튼 뇌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 영적으로 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관계없이 영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자기가 어떤 신앙을, 종교를 선택했으면 그 종교가 마음에 탁 들어와서 완전히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 신앙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서 다른 종교를 택하든지, 아니면 이도 저도 종교들 바꿔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자기는 종교 안 믿고 살기로 택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런 데에서 뭐가 결론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저도 종교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고, 하지만 정착을 못하고 결국은 지금은 아무 데도 다니는 데가 없지만 그래도 하늘이 있다는 걸 믿거든요. 이 모든 일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믿거든요. 하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단지 몸으로 수고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성적인 거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교에 가지는 않지만. 그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야기고.